금요일 오늘 한번 제대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50BP를 인하했는데 과연 그 다음 카드가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좀 일찍 했다, 서둘렀다라는 평가가 이제 스물스물 나오고 있어요. 네, 한화투자증권 한화입니다. 한화 투자증권의 김일구 상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근데 우리 상무님은 휴대전화 스마트폰에 그 화면을 그 흑백으로 해놓으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 스마트폰을 보면서 늘 눈이 아팠어요. 저녁 때쯤 되면 눈이 아파서 눈을 계속 부비고 눈이 건조해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 가지 생각했던 게 이게 너무 이 색깔이라는 게 사람을 또 자극을 하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없애면 자극 정도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거기다가 색깔을 흑백으로 하고 거기다가 네. 이제 블루 필터 파란색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필터를 100%로 해가지고 그러고 났더니 좀 낫습니까? 좀 나은 정도가 아니고 잘 때까지 눈이 아프지가 않아요. 아, 나도 그거 해야 되겠다. 아, 나도. 아, 저 되게 피곤하고. 아, 눈 열심히만 내면 눈이 뻑뻑해져가지고. 네. 아, 거기다가 네. 또 한 가지 효과가 아침에 나오고 나서 한 번도 충전을 안 했는데 집에 가더라도. 아, 그게 그런. 네, 배터리가 40% 남아있어요. 어. 정부로 나 오늘 끝나자마자 나 좀 해줘. 네, 아니, 난 저 이렇게 하셔가지고 전 약간 좀 있어 보이려고 왜 이렇게 다들 막 칼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 딱 흑백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 그런 의미인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닙니다. 이게. 아 그렇군요. 예, 노한 거 관련된 저분이 좀 특별한 분이에요. 카톡을 하네요. 저분이 카톡을 아, 내가 연락하려고 힘들어 죽겠어. 아 문자만 하세요? 단톡방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아. 한꺼번에 연락을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네. 네? 하여튼 보통 분은 아닙니다. 네. 네. 여의도의 천재 우리 김일구 상무님. 일단 미국의 금리나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요. 당황스럽습니다. 예, 그 아. 일주일 전에 제가 이제 여기 나와서 5월 빠르면 한 5월 정도 아니겠느냐, 6월달 FMC에서 하고 아니면 빠르면 이제 5월달에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라는 게 지금 퍼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뭐 연준이 금리가 굉장히 높으면 굉장히 높으면 써먹을 수 있어요. 언제든 뭐 계속 쓰면 되죠. 그런데 연준이 금리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1.75였고 이번에 낮춰서 1.2였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바이러스가 우리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이번 바이러스 잘 몰라요. 우리 잘 모르는데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일단은 한번 진정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야 돼요. 꺼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번 바이러스가 좀 그전에 보던 바이러스하고 좀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박쥐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이렇게 급속도로 퍼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인간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퍼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 이번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나왔으면 이럴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중간 숙주를 찾아라. 이거 지금 중국이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제가 볼 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국은 그동안 과학자들이 지난번 사스 이후로 전국에 동굴을 돌면서 박쥐의 바이러스를 계속 채취해 왔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왔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인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는 네. 이런 바이러스가 생겼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름에 진정되고 나서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뭐 전 세계적인 대유행 글로벌 팬데믹 이런 이야기도 미국 CDC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되고 난 다음에 또 가을 시즌에 또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중간에 무엇인가 빠져 있는데 이걸 우리가 발견해내지 못하면 이거를 발견해서 이거를 제거하는 게 지금 급선무거든요. 그러니까 1918년에 스페인 독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의 바이러스는 H1N1 바이러스였다고 합니다. 이게 네. 우리가 돼지 독감, 스와인 플루, 지난번에 2009년에 신종 플루 이게 그거거든요. 네. H1N1 바이러스인데 이게 1918년에 처음 등장할 때 뭐 1월 달인가 2월 때 처음 등장할 때 돼지한테서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초기에는 그렇게 빨리 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1차 대전이다 보니까 군인들이 막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데 초기에 이제 몇몇 캠프에서 그 퍼지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급속도로 퍼지지 않았대요. 그러고 나서 4월 달에 가서 진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게 다시 이제 국방부에서 됐구나. 날씨가 여름 날씨가 지나면서부터 급속도로 퍼져나가는데 이거는 돼지한테서 와서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옮겨다니면서
변이를 일으켜 버린 거죠. 그러다 보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시즌에 이제 대유행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처음부터 대유행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뭔가 빠진 게 있다. 이걸 찾아내야 된다. 이런 게 지금 중국에서 지금 빨리 그거부터 하자. 그런데 이제 그 바이러스 환자가 진정되고 나 그거부터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다음에 써야 될 카드들이 카드를 써야 될 게 아직 여러 번 남았거든요. 카드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부양을 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안심시키고 하기 위해서 써야 될 카드가 몇 번 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5월, 6월 달에 바이러스 진정되고 난 다음에 경기 부양 카드도 한번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가을에 이미 쓴 거 아닙니까 우리? 근데 지금 상황에서 재정정책 뭐 이런 거.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먹힐 상황이 아니거든. 이거는 임시 방편, 그러니까 이제 뭐 긴급하게 재난이 발생했다. 네. 그러면 복구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는데 필요한 걸 제공을 한 거지 부양 정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준도 지금 부양을 한다고 카드를 쓰면 이거 부양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연준이 모를 리도 없고. 그리고 남아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1.25인데 뭐 5, 6월 달에 또 써야 되죠. 그리고 또 가을에 가서 뭐 일부 지역에서 또 이제 환자가 나오면 사람들이 급격하게 또 이제 또인가 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또 나죠. 그때도 또 써야 되는데 얘들이 지금 주가 떨어진다고 빨리 써버리네. 근데 연준이 카드가 많이 있으면 가령 이제 예전에 드라기처럼 무엇이든 하겠다 이런 자세면 써도 되죠. 네. 근데 이번에도 이제 연준이 파월이 금리나 한날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블룸버그 뉴스가 이제 헤드라인을 그렇게 달고 나와요. 시장은 파월의 이런 좀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러는데 파월은 미 연준은 드라기처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은 헌법에 나와 있는 기관이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금통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미국의 헌법을 보면 미국은 이게 독립된 주들이 모여가지고 연방정부를 만든 거잖아요. 연방헌법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1조에 뭐가 나오느냐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뭐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은 헌법 1조에 의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회는 이렇게 구성하고 의회는 이런 일을 한다. 2조 대통령 이렇게 뽑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쭉 나와요. 그 1조에 나오는 의회의 권한에 통화정책 기본적으로 화폐에 대한 권한은 의회가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헌법에 미 연준은 없어요. 예. 미 연준에 대한 얘기는 없고 네. 중앙은행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미국은 처음에 헌법 만들고 건국할 때 중앙은행이 없었어요. 네.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건데 만들었다가 또 없앴다가 뭐 난리를 쳤죠. 그런데 이제 미 연준은 어떤 곳이냐면 의회가 갖고 있는 통화정책의 권한을 의회가 연준을 만들어서 권한을 일부 위임해 준 거예요. 위임 안 되죠. 일부 위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버냉키는 자기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버냉키는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금융위기 생겼을 때 2008년에 무엇이든 하겠다고 뭐 모기지 사고 난리가 난 것이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가 2010년에 좀 상황이 진전되고 난 다음에 버냉키를 부릅니다. 우리가 당신들한테 그런 권한을 준 적 없다. 뭐 말씀하세요? 아니 국채는 사도 되는데 손실을 볼 수 있는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채권을 사라고 우리가 허락해 준 적이 없다. 왜냐하면 국민의 돈을 손실 보게 할 수 있는 것은 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연준이 의회의 승인 없이 손실을 볼 수 있는 모기지 채권을 산 거예요. 이걸 1조 달러 정도를 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준 의회가 연준한테 우리는 그런 권한을 준 적 없다. 스톱 시켜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미 연준은 국채만 사고 모기지 채권 사는 건 거기서 스톱 해버립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래서 버냉키가 저는 이제 잘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회가 버냉키는 잘라라. 안 된다. 쟤 안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심각한 불법 행위를 한 거거든요. 국민의 돈을 의회의 승인 없이 손실 보는 데다가 그냥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는 의회가 통화정책의 권한을 갖는다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 해석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 연준은 그 이후에 그 옐렌도 그랬고 파월도 그랬는데 우리는 QE를 하게 되면 국채만 산다라는 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채만 산다.
다른 나라들처럼 주식 사고 회사채 사고 모기 사고 이런 거 없다라는. 네. 그리고 또 미 연준은 정책이 또 제한되어 있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98년에 이미 포기했었어요. 98년에 아시아 외환위기 생기고 러시아 모라토리엄까지 가니까 네. 미 연준이 당시에 이제 2002년쯤에 알려진 일인데 미 연준이 주요 학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워크샵 들어갑니다. 비밀리에 회동을 하는데 거기서 그런 걸 던지는 거죠. 학자들한테. 우리가 금리를 제로까지 낮췄는데 세계인제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그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가 뭐냐. 거기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쓸 수 있느냐를 물어보더랍니다. 네. 학자들한테. 근데 거기서 이제 난상 토론 브레인스토밍이 일어났는데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가능한 길은 있다. 어떻게 마이너스 금리가 가능하냐면 지폐를 다 회수하고 난 다음에 지폐에다가 칩을 달잖아. 이 칩을 다는데 이 칩은 어떤 칩이냐면 가능해요. 칩을 다는데 이 칩은 은행 안에 있을 때는 작동을 안 해요. 은행을 나가는 순간부터 작동을 해서 하루에 1달러씩 깎는 거죠. 그 100달러로 써놨는데 다음날 갖고 오면 99달러밖에 안 줘요. 화폐 액면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면 그러면 네. 마이너스 금리가 말이 된다. 근데 그거 아니면 마이너스 금리는 말이 안 된다. 이게 이제 통화 이론을 하는 학자들의 이야기였고 이게 2002년쯤에 이제 알려집니다. 시장에. 네. 그러니까 연준이 이거 못 쓴다라는 걸 이제 시장에 알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 연준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그리고 미국을 이루는 핵심은 금융자본입니다. 유대계 금융자본이에요. 마이너스 금리 정책 써서 일본이나 유럽이나 금융자본이 박살나는 거 우리가 봐왔잖아요. 거의 박살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런 행동을 한다? 네. 미국은 자기네들이 가장 강력한 강점이 군사력과 금융 자본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예요. 네. 근데 그 금융 자본을 파괴하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 쓴다? 못 쓴다라는 거.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이거 뭐 애초에 안 된다라는 거. 그럼 마이너스 금리 카드 없다. 그 다음에 회사채 뭐 이런 뭐 주식 매입 이런 거 없다. 라고 보면 할 수 있는 카드는 제로금리. 네. 그 다음에 국채 매입. 국채 매입. 국채 매입은 뭐냐면 국채 매입에서 국채 금리도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고. 그러면 이제 연방기금금리가 제로가 되고 국채 금리도 제로가 되면 할 수 있는 거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뭐냐? Forward guidance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앞으로도 금리 안 올릴게. 우리 앞으로 한 5년 동안 금리 안 올릴게.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우리 앞으로도 한 5년 동안 국채 10년짜리 계속 사가지고 제로로 만들어줄게. 앞으로도 그렇게 할게. 예, 인플레이션이 오고 뭐가 와도 요렇게 해놓을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ZLB라고 이야기하는 제로로 오버한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QE 국채만 하는 QE 그 다음에 포워드 가이던스 세 개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거 위에는 연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 카드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50pp를 1.75밖에 안 돼 1.25까지 낮춰버렸어요. 그것도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 초기에 글로벌 팬데믹 우려를 한다는데 CDC가.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러면 카드가 남아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아, 나중에 쓸 카드가.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뭘 의미하는 게 그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금리를 낮춘 것 같지는 않고 만장일치를 했고 애들도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연준이 카드가 없다라고 하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준은 늘 그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우리가 카드가 없으면 세상의 혼란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그런데 아. 카드를 확 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연준이 이번에 바이러스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다. 바이러스 문제를? 네. 네. 뭐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기 때문에 지금 빨리 금리 낮아 주가 떨어지는 것부터 막아놓으면 바이러스 곧 진정될 거고 좋아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 미국의 전문가들이 뭐 대유행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정책가도 지금 1.75% 남아있는 이것 가지고 이번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조절해가면서 조금씩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빨리 쓰고 의회에다가 당신들이 나서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 카드가 지금 한 세 장밖에 없는데 빨리 두세 장 다 써버리고 의회에 권한이 있으니 의회에 올라간다 이거죠. 드라기가 정말 잘못한 게 뭐냐면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 할 수 있는 건 딱 그것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기가 할 수 있다고 하니 유럽 각국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드라기는 마이너스 금리하고 뭐 자신 있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래서 유럽 금융 박살나고 유럽 경제 좋아졌냐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중앙은행이 너무 자신감을 갖고 중앙은행이 마치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사람들한테 자꾸만 인식시켜주고 요거 조금 1.75% 남아있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깔짝깔짝 하다가 드라기처럼 유럽을 저렇게 만드느니 그냥 한방 확 쓰고 그래도 진정 안 되면 우리 오링 오링 전문용어로 오링이라고 하죠. 네. 오링하고 선언하고 의회가 그다음에 바톤을 이어받는 의회나 대통령이 이어받는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인 행동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번 바이러스 문제를 심각하게 본다면 왜냐하면 지금 미국도 지금 돌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초반에 좀 사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사스가 아니에요. 네. 갈수록 사스가 아니고 바이러스는 사스 종류인데 이게 불과 몇 년 만에 어디서 이렇게 이제 변이가 쉽게 되고 사람한테 급속도로 전파가 되는 바이러스가 탄생했는지 우리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요 중간 숙주를 이게 우리가 일망타진하기 전까지는 아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네. 일단 뭐 확산세가 진정되긴 하겠지만 4월 달에 진정되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옛날에 사스 때처럼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로 봐서는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굉장히 긴 문제로 보면 연준으로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정책 카드를 아끼면서 네.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보다 파월이 나와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그동안 해오는 거 받지 않냐고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정책 카드를 쓰면서 우리 다 떨어져 가요. 사람들이 보는 거죠. 이번에도 보면서 파월이 왜 저렇게 자신감이 없지? 뭐 이런 건데 다음번에 또 똑같을 거예요. 훨씬 더 심하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 의회에서도 아이고 저 파월한테 맡겨놓으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이제 후보들도 뭐 트럼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후보 누가 될지 모르고 민주당 후보도 그렇고 안 되겠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연준은 너희들은 내가 하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그런 카드만 써라. 그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의회는 네. 의회는 할 수 있는 카드가 뭐 있습니까? 의회는 국민들의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상원 하원하고 대통령하고 3자가 합의를 해야지 돼요. 네. 예산안도 우리는 정부가 예산안을 만들어서 의회가 투표하는 거지만 네. 걔들은 매년 예산안이 법입니다. 하원 상원이 법 만들고 대통령이 그 법에 사인하면 그게 그해 예산이에요. 모든 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만드는 거죠 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국민은 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국민이 손해를 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헌법 1조에 의회가 나오는 거죠. 아. 의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 네, 이제 다만 그다음에 수정헌법들이 만들어지면서 뭐 미국 헌법 이야기할 때 맨날 수정헌법 수정헌법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의회가 모든 걸 이제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도 만들지 못한다고 하고 의회는 어떠한 종교도 만들지 못하고 종교에 대해서 어떠한 제약을 가하는 법도 만들지 못한데 이렇게 의회의 손발을 몇 개는 묶어놨는데 출판의 자유 이런 거 못하게 했는데 그거 빼고 나면 의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그 연준이 나설 카드 연준이 나서서 될 거 아닌 것 같다. 의회가 나서도록 하자 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8년에도 그랬는데 2008년에도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낮춰가면서 이거 연준으로 될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해가지고 정부가 이제 긴급 예산안을 만들어서 구제안을 만들어서 그게 뭐 TAF라고 이야기하던가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기 의회에 가져가죠. 의회가 공화당이 당시에 집권당인 공화당이 폴슨 재무장관이 가져왔던 구제 금융안을 리젝트 시켜버립니다. 이거 그 저기 뭐냐 금융기관들이 탐욕스러워가지고 사고 난 건데 왜 이걸 국민들의 돈으로 메꾸려고 하냐라고 해가지고 선거가 얼마 안 남았을 때였거든요. 네. 공화당이 리젝트 시켜버려요. 두 번이나. 그 와중에서 우리가 리만 사태 그러는데 네. 아닙니다. 리만이 무너지고 한 5% 주가 빠졌다가 다시 반등했거든요. 3% 반등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정부가 구제금융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구제금융안을 의회가 리젝트 시켜버린 날부터 이게 주가가 폭락을 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냐면 2008년 리만 사태가 아니고 2008년 미국의
의회 사태입니다. 아, 의회 거절 사태. 예, 의회가 도와주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연준은 딱 고까지 기능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버냉키가 아이고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다가 의회가 탁 막아버린 것이죠. 그럼 지금 상태에서 이제 연준은 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거 야 이거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다. 정말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이번에 4월에서 6월 사이에 잡고 그때 스페인 독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후회하는 게 뭐냐면 그 4월에서 6월 사이에 잡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북반구에 여름이 왔을 때 바이러스가 뭐 돌지 않도록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확산되고 여기저기서 변이가 일어나면서 8월 달 이후로 이 북반구에서 뭐 완전히 대유행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일단 6월하고 8월 사이에 전 세계를 꽉 막아버리는 예, 그래서 남방부로 안 넘어가도록 하는 호주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얘네들이 막아줘야 됩니다. 얘네들이 막아주지 못하면 여기서 돌고 그다음에 또 북방으로 올라오거든요. 아, 1년 내내 돌겠군요. 그러면. 예, 북방구는 이제 여름에 때려잡아야죠. 여름이 되면 환자 수는 줄어든다고 보고 그러면 일부에서 환자가 나올 건데 그걸 완전히 방역을 하면서 더 이상 바이러스가 이제 살아남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전선은 이 남방구로 갑니다. 남미나 호주나 이런 나라에서 완벽하게 차단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아이고 좀 산 것 같다. 근데 어디서 또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중간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뭐 이런 카드로 본다고 한다면 연준으로서도 아 이거 빨리 의회가 알도록 해야 되겠다. 이거 의회가 모르고 있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선거도 앞두고 있죠. 그 2008년이랑 비슷해요. 선거 앞두고 있고 의회가 이거 이렇게 싸우다가 안 되겠고 야 연준이 알아서 하겠지. 연준 보고 알아서 해.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금 파월이 나와가지고 무엇이든 하겠다, 뭐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장기전으로 본 것 같다, 연준이. 그래서 장기전으로 본 것 같고 이거는 네. 의회나 트럼프나 그다음에 민주당 후보한테 당신들이 나서주세요, 빨리. 우리는 국민의 돈을 손해보는 투자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기전으로 가면 이거 국민의 돈을 손해보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2008년처럼.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작년에 연말쯤에는 우리 저 김우 상무님께서 어쨌든 뭐 지금 좀 버블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버블을 좀 뭐 즐기는 게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말씀을 좀 이해를 했었는데 그럼 그것도 이번 사태로 조금 바뀝니까 아니면 그거는 유지를 하십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좀 네. 그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 네. 이게 이제 그러면 끝난 거냐 이런 네. 각도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MMT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네네네. MMT.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은 MMT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마구 돈을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돈을 쓰고 정부가 돈을 쓰고 재정을 쓰면서 중앙은행은 그냥 허수아비처럼 돈을 뿌려대는 이게 MMT인데 뭐 샌더스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고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MMT니까 MMT가 이제 풀 그 영어로 하면 모던 모니터리 띠어리죠. 그러니까 현대 통화 이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계속 그 돈 뿌려도 인플레이션도 나지 않고 뭐 별로 부작용 없더라. 뭐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구 돈을 뿌린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비싸냐 자산이 비싸냐의 게임이다. 라고 한다면 돈을 마구 풀어버리면 자산 가격이 어떻게 떨어지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MMT 이론의 핵심이에요. 네. 근데 중앙은행은 그럴 수 있는 그러지를 못하더라. 지가 돈을 뿌린다고 하지만 다 빌려주는 돈이거든요.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돈을 사람들이 뭐 잘 못 쓰더라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정부가 나서서 돈을 마구 뿌려보자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불가능하다 봤어요. 왜냐하면 금리도 높고 그 연준이 그런 걸 허용할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일본, 유럽도 쓰려 그러면 유럽 각국 정상들이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독일이 저렇게 보수파인데 지금 당장 쓰기는 어렵다. 우리는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뿌리면 안 된다. 이게 작년에 제가 MMT 말씀드리면서 했던 건데 네. 이렇게 되면 미국이 급격하게 MMT로 가버리는 거예요. 제로금리에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뭐 하겠습니까? 민주당이든 공화당 뭐 트럼프든 다 돈을 쓰겠다. 내한테 맡겨라라고 하겠죠. 내가 최고 사령관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떻게 되겠죠. 파월은
그럼 우리는 돈만 뿌려드릴게요. 당신들이 찍으면 돈을 뿌려드릴게요. 이런 카드로 가는 거죠. 급격하게 MMT 카드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기 침체 간다 안 한다 지금 실물 경제 갖고 이게 주가가 떨어질 거냐 말 거냐 이 각도로 가면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런 각도로 가면 안 되고 돈이 많으냐.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돈을 많이 뿌려서 US 달러의 상승을 차단한다. 그러면 바이러스 문제를 우리가 좀 더 끌고 가고 좀 더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이게 자산 가격에 아주 심각한 조정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붕괴되는 일을 막는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MMT 카드로 들어가면서 돈을 마구 뿌려버리는 거예요. 미 연준은 지금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돈을 얼만큼 뿌려야 되느냐 달러와 강세를 막을 만큼 달러 강세로 간다 무조건 뿌려버리는. 네. 예. 그래서 주가는 그러면 결국으로 오겠죠. 뭐 하겠습니까? 금리는 제로죠. 금리는 제로죠. 돈은 현금은 계속 풀려나오죠. 근데 그 현금이 그냥 빌리는 현금도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연준이 또 갖고 있는 카드 한 개는 그거죠. 포워드 가이던스거든요. 우리 이거 국채금리 제로 10년짜리 제로를 한 5년간 갈라고 약속할게. 이렇게 해버리 이게 포워드 가이던스 이게 이제 연준한테 남아있는 제로금리가 가장 강력한 카드예요. 그냥 연방기금리가 아니고 우리 QE를 국채 매입을 이게 국채 10년짜리가 한 QE 양적 완화 얘기하는 거예요. QE라는 국채 매입을 한 이걸 한 그러니까 경제 도와줄 때까지 그냥 계속 하려고 이렇게 약속을 해버릴 수는 있거든요. 네. 그전에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식의 카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장기전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고 그 장기전의 핵심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자산 가격 뭐 버블 영역으로 들어가 있지만 이것 떨어뜨리는 거는 그러면 그냥 다 망하자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으로서는 제2라운드 1라운드 2008년에 다 봤거든요. 2008년에 다 한 거예요. 뭐 QE도 했고 뭐 제로금리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그 당시는 2015년까지 금리 인상 안 하겠다라는 게 포워드 가이던스 핵심이었어요. 다 했는데 이번에는 카드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빨리 이제 의회한테 의회가 의견 일치를 빨리 보게 하자. 네. 지난 2008년처럼 의회가 뭐 중구난방 뭐 저기 선거 앞두고 뭐 이게 국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거 당파 이익을 생각하다가 뭐 완전히 박살내는 일을 막자 뭐 이런 차원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산 가격이 변동은 심하겠지만 이러면 떨어지면 사면 되겠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현금 가지실래요? 물론 아직까지 금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봤자 뭐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 있으면 채권 가격이 그러면 이게 뭐 금리가 제로가 우리가 좀 더 나쁜 상황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 나쁜 상황을 생각하고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나쁜 상황을 생각해서 현금을 갖고 있겠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현금이 다른 것에 비해서 값어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 네네. 그런 과정이죠. 채권은 인플레이션 생기는데 금리는 못 올라가기 꽉 붙잡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뭐 하겠습니까? 커머더티 보관 가능한 원유는 지금 보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떨어지는데 아. 경기 그렇게 안 좋다고 그러면서 구리 가격은 안 떨어져야죠. 보관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딱 보면 야 이번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깨지네. 이게 경기 침체로 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거 인플레이션으로 갈 것 같다. 중앙은행들 저 가만히 있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남아있는 카드는 MMT밖에 없다. 여기 대해서는 웬만한 경제학자들이 여기서 웬만한 경제학자라고 말씀드리면 저희 경제학자들이 좀 제가 보는 많은 경제학자들은 여기 대해서 거의 합입니다. 남아있는 카드는 MMT다. 네. 뭐 그런 식의 생각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돈을 계속 풀어버리고 인플레이션 올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제발 그 인플레이션 좀 와라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디플레이션 말고 제발 좀 인플레이션 와라. 인플레이션 오면 우리가 할 거 진짜 많다라. 가령 이제 그런 거죠. 인플레이션은 와요. 근데 연준은 약속을 했어요. 국채금리 10년짜리도 한 5년 동안 제로로 만들겠다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인플레이션 오고 있어요.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게 차라리 그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자산 가격 폭락하고 경기 침체하고 디플레이션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쪽 길을 간다. 그러면 연준으로서는 이제 아껴가면 정책카드 아껴가면서 사람들이 야, 이러면 디플레이션 오겠네 라고 생각,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 오겠네가 아니고 카드를 대방출 해버리고 참고
비었다라는 거 보여주고 네. 그러면 사람들은 그다음에 남아있는 건 인플레이션밖에 없겠네. 그럼 금리 올라가겠네. 연준이 금리 잡아놓는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최악이 올지 안 올지 우리 몰라요. 그럼 내가 주식 팔고 최악이 온다니까 주식 팔고 최악이 올지 안 올지 우리 모릅니다. 네. 네. 올지 안 올지 몰라요. 네. 지금 팔았다가 최악이 안 오고 4월 달에 진정되고 뭐 8월 달 이후로도 안 와요. 괜히 주식 팔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현금을 갖고 있는 건 언제든 필수입니다. 현금 다 썼다 증자를 해야 되겠죠. 증자? 예, 저는 지금 증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대출? 그게 이제 무엇이든 어쨌든 자기가 네. 투자의 세계에서는 추가적인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 나는 증자의 가능성이 없는 내 돈이 지금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다 이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되죠. 어떤 경우에든. 지금 내가 이 돈은 100% 투자하고 있는 거고 웬만하면 네. 이 돈이지만 정 안 되면 그래 내가 뭐 여기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요거 돌리고 하면 증자가 가능하겠네. 회사도 그런 상황 아닙니까? 불의의 상황이 너무 안 좋으면 증자를 하거든요. 네. 돈을 더 태우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최악이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때문에 이제 뭐 대충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연준이 모든 카드를 다 쓰겠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떨어지고 올라가다고 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그리고 뭐 4월달 6월달에 우리가 잘만 노력하면 네. 남반구 북반구 잘만 잘 막으면 뭐 적도에다가 펜스를 치든 뭘 하든 해가지고 같은 걸 뭐 잘 막으면 네.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본다 그렇게 안 보고 근데 아. 이게 그래도 또 돌아버리면 네. 옛날에 스페인 독감처럼 또 돌아버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마구 돈을 풀고 금리를 꽉 잡아놓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을 쓸 거니까 그래 그때 가면 또 주식 받기는 길이 없겠네. 그러면 그때 증자를 해서 또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지금 다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WH도 우리가 모르던 바이러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모르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 전개를 너무 극단적으로 나쁘게 볼 수도 없고 네네네. 너무 낙관적으로 볼 수도 없고 제가 볼 때 가장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는 이게 확산되다가 4월 넘어가면서 좀 진정되고 그다음에 이제 남반구에 차단하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고 여기는 인구가 좀 작기 때문에 기울이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8월 달, 9월 달 사람들이 가슴을 조마조마하면서 이게 생기나 안 생기나 보는데 몇 군데에서 생기는 걸 이제 차단해가면서 성공적으로 넘어가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제 그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긴 하거든요. 네네네. 이 과정을 거치 이렇게 생각해 보더라도 경기의 압박은 경기의 하방 압박은 상당히 심하고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디플레이션 압박은 상당히 심하게 온다라는 네.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연준이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 아주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연준으로서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하면 안 되겠다. 오케이. 이 결론을 내렸다. 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제가 의견을 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김일구 상무님하고 우리 세 명에서 한 30분 정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해를 아니 이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시고 야 저게 무슨 외계어냐 저게 왜냐하면 내가 중간중간에 뭐 용어 해설도 좀 해드리려고 하고 그러는데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정프로 떡떡하고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끄덕끄덕 거짓말로 한 거 아닙니다 네. 아주 이해했어요 아 근데 정프로 이제 2년 넘게 이제 이런 분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구독자들도 늘고 해서 만약에 2년 전부터 계속 김상무님하고 우리하고 이런 대화를 한 분이라면 대화를 들은 분이라면 어느 정도의 이해력이 네네네. 많이 올라와 계실 텐데 최근에 뚝 들어오신 분은 네. 너무 좋다 해서 들어왔는데 이 아저씨도 무슨 얘기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몇 주 전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네. 금요일 아침에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 이게 그럼 나쁜 얘기냐 되게 좋은 얘기거든. 꼭 필요한 얘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쉽게 우리 청취자들이나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이게 이런 얘기고요. 네. 이게 이런 함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좀 참고 자료를 보시면 좋고요. 이런 걸 좀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네. 최근에.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 중이거든. 이걸 녹취록을 다 해가지고 활자 해가지고 딱 끝나자마자 김상훈님 가지 말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차트도 그리고 이건 이런 뜻이었고요. 쫙 써가지고 빨간 펜으로 줄 좀 긋고 있잖아. 어? 그림도 그려놓고 해가지고 이걸 듣고 읽으면은 아 이게 이런 근데 이렇게 안 해주면은 너무 오래 걸리겠더라고. 아, 네? 저희 방송을 해설하는 방송이 또 있어요. 아니 해설 방송이 아니라 그걸 문자화해서 활자화해서 방송 듣고 읽거나 아 이게 이런 거 그냥 공부가 돼야지. 그래서 그냥 너무 그냥 나도 한 2년 듣다 보면 돼요.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하여튼 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김상무님 말씀을 1분으로 딱 제 정리해드릴 수 있어요. 해봐요. 1분. 50bp 이하한 거 0.5% 이하한 거는 이거는 연준이 의회에 카드 넘기려고 그냥 다 써버린 거다. 배째라고. 맞죠? 그다음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만약에 4월 6월쯤 좋아지면 그때 우린 해피한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가게 되면 전 세계가 MMT로 가서 그러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갖고 결국 주식시장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까? 네. 네. 됐습니다. 1분 정리. 그걸 써. 아 제가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연준을 자꾸 너무 믿으시니까 네. 중앙은행 너무 믿으시니까 중앙은행 그렇게 전지전능한 기관이 아니고 네. 전지전능한 기관은 우리를 대표하는 의회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손해보도록 의회는 할 수 있거든요. 자, 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이만큼 손해보고 미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쓰자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의회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는 중앙은행한테 주고 네. 그 상황이 넘어가면 큰일 났네. 중앙은행도 이렇게 힘이 없었어라고 하지 마시고 중앙은행 그 생각을 해서 지금 의회라 대통령한테 넘기는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뭐냐? 그거를 안 해서 생긴 일이다. 네. 이런 각도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주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한화투자증권의 김일구 상무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